예, 사과 수동태 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중학교 3학년 교재까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과를 1과, 1, 2, 3, 4 교재 같은 거 들어있고 의무문, 부정문 되어 있는 거, 그 1과. 그 다음에 건너뛰고 4과로 옵니다. 2, 3과는 중요하지 않나요? 몰라도 되나요? 아, 그건 아닌데 엄청 중요한 과를 1과, 4과, 7, 8, 9가, 7과 투부정사, 8과 동명사, 9과 분사, 이렇게 돼 있거나, 7, 8, 9 이렇게 나가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2과, 3과도 안돼 있으면 어려워요. 근데, 4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일단, 기초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 자, 격변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쓰일 수 있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죠. 주격이라는 말과 즉 주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따라오세요. 목적격이라는 말과 즉 목적어라는 거죠. 하나가 빠졌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 겁니다만 플러스 뭐가 있겠니? 그쵸. 여기 보호라고 쓸거 아니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복격이라고 하겠죠. 너 대학교 가야 봅니다. 복격이란 말. 굳이 그래서 여기는 안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야? 명사 문장에서 뭐 하니? 주목 보잖아. 그러니까 복격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도 나중에 할 거예요. 관계대명사 저 뭔지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관계대명사도 관계대명사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관계대명사도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보호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3학년 교재를 가도, 중학교 3학년 교재를 가도 보호격 관계대명사는 설명이 안 나와요. 고등학교 가야 어쩌다 한번 보호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알아야 되는 거지만 중학생들은 복격 관계대명사 굳이 몰라도 된다 그래서 3학년 책에도 이책 3학년 버전에도 안 나와요. 하지만 니네 나중에 나하고 하게 되면 복격 관계대명사까지 핸드아웃으로 다 하게 합니다. 니네한테 얘기했지만 중3 교재가 끝나면 고3은 물론이고 대학교까지도 필요한 지식이 다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니가 머릿속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격에는 주격과 목적격과 보격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주격과 목적격이구나. 표시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면은 주격이라는 것은 뭐뭇은 뭐뭐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나는 좌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목적격은 뭐뭇을 뭐뭐를 해가지고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좌안을, 수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 자리에 오냐, 목적어 자리에 오냐, 이거인데, 이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I나, U나, He나, She나, It, We, They가 있네요.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I는 1인칭, 따라오죠. I는 1인칭, U는 2인칭. 희는 예, 이뻐요. 쉬는 3인칭. 그렇죠. 3인칭 그 여자. 이트는 3인칭 그렇죠. 잘하고 있네요. 위는 1인칭. 데이는 근데 얘들은 보니까 여기까지는 단수, 여기는 복수 이렇게 되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까 설명했습니다. 인칭 대명사만이 격변화가 있고 명사들은 주격과 목적격 형태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을 나누는 애들은 격변화, 즉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하는 게 있고. 그냥 명사들 얘들은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얘는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주격이에요. 이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해. 그럴 때 얘 미는 무슨 격이라 그래? 목적격. 목적격이 되는 거지. 여기는 me, you, him, her 이렇게 되네요. 얘는 주격과 목적격이 같네요. 그래? 얘도 같네요. 다른 건 좀 다른데. 우린 I, my, me, mine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명사편에서 다시 할 겁니다만. 그래서 1인치 주격일 때는 I고 단수일 때, 1인치 목적격일 때는 me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Tom이라는 말은 얘가 Tom loves you, Tom이 너를 사랑한대. 몇 형식?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주격이죠. Tom이. 탐은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You love Tom은 이때의 Tom은 뭐야? 목적격. 얘는 목적격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3부의 타 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주격이 된 I, 목적격이 된 me 이러는데 탐은 주격이 때도 탐, 목적격이도 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기해 봅시다.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랑, 예, 기초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목적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목적격이라는 말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사용사. 또 전치. 그쵸.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아. 우린 그래서 타목, 전목이라고 하는 걸 첫 시간에 하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나중에 니네가 관계대명사 할 때, 나중에 서라 집에가 사진 정리하면 되고 동영상 보면 되잖아. 관계대명사 할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할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네, 너네가 문법을 내려다보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가 만들어야 돼요. 공부는 나하고 있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네가 뭘 하냐의 문제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목적어 앞에는, 영어에서 목적어 앞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니? 두 가지인데, 그러면은 타동사, 전치사가 툭툭 튀어나와야죠.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게 타동사랑 목적어 나온 거 아니야? 타목, 접목이 네 머릿속에 쳐 박혀 있어서 기본으로 그냥 깔고 있어야 돼. 그냥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너 3학년 책 보면 알겠지만 엄청 뚱뚱해져요. 하도 많이 자료를 붙여서. 그게 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애하고 아닌 애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걸 끝내고 고등학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수동태에 많이 쓰이는 불규칙 동사라고 있는데, 예, 이걸 우리가 2과에서 했단 말이야, 실제. 그러니까 앞에 게 안 돼 있으면 뒤에 게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니네가 앞에서 2과에서 시제라고 하는 걸 하면서 이런 걸 했었어요. 네. 이게 안 돼 있으면 4과 수동태가 안 된다. 그건 다 이것들이거나 과거분사형, PP형. 그러니까 앞에가 안 되면 뒤에가 안 된다는 말을 니네가 앞에 봐.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앞부분에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누구나, 아, 그래서 그거였구나. 옛날 학원에서 배웠던 게 저 얘기였구나. 이러면서 뭔가를 더 늘어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면 저건 또 뭐야? 왜 다른 애들은 대답을 하지?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전에 얘기했지만, 예, 화요일 날 한 명이, 중학교 1학년 팀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어머니하고 문자 왔다 갔다 한 것도 보여줘요. 어머니하고는 어머니도 고맙다 그러고 나도 고맙다 그러고 어머니께서는 건강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좋게 좋게 뭐 학원에 애를 쓴 걸 다 아시니까 아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같이 작년 3월달부터 시작했는데 1년 반 만에 그만뒀습니다. 내가 걔가 기억나는 게 작년 가을에 걔 보면서 얘기했어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다. 다 보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중에 몇 명 오늘 쪽지 못 보내드리는데 꼭 기억해라. 내년 이맘때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겠냐 라는 얘기를 했어. 작년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1년 지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만두잖아요. 같이 시작한 애들 실력이 비슷하다고 했던 애 같이 친구라서 왔는데 걔 남아있어요. 얘는 그만두고 나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네가 집에서 뭐라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뭔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 이과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예 깝깝할 겁니다. 이거 통째로 다 팁니다. 네. 이게 안 되면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예. 뭐 학생 바닥에 프로스텐을 이런 거였는데. 소독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동태를 진행하면서 수동태에 많이 쓰이는 불규정 소독했어. 불규칙 동사라는 거. 규칙 동사는 뭐로 끝나니? S나. 야, 규칙 동사는 마지막에 PP가 과거분사가 뭐로 끝나니? ED로 끝나죠. ED. 그렇죠? 그거는 할 필요 없고 불규칙하게 변하는 애들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얘네가 이과에서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과거 시제하면서 이게 이제 불규칙 변화라고 하는 말도 있고 예, 규칙 변화라고 하는 거는 과거형이지만 과거 분사도 ED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과거, 대부분의 단어, 많은 단어들은 규칙 변화하는데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 중에 이런 식으로 현재 원형하고 과거형하고 과거분사이 똑같거나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규칙 변화하지 않는 불규칙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탑트 얘는 뭐야? 규칙 변화라고. 그러니까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얘는 규칙 변화돼 있잖아. 그러니까 ED로 끝나는 게 맞는데 P가 하나 더 붙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식인 건데 얘들은 지금부터 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불규칙 동사인데 이건 또 왜 합니까? 이과에서 했는데 수동태에 많이 쓰이는 불규칙 동사. 이게 시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니네 네.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중요한 뭐 나온다는 말 자체가 안 돼요. 얘들아 앞에 봐봐. 이게 스쿨이란 단어가 학교란 단어가 너네 보러 어려워서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걸 모르면 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 보이가 남자애란 뜻이야. 걸이란 말이 여자애란 뜻이야라는 말을 네가 외우고 있어야지. 그걸 외우지 않고 있는데 무슨 뭘 문법 설명을 하려는데 야 너 보이가 뜻이 뭔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그런 개념의 지식들입니다. 이걸 모르면 나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못 외우겠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보이란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못 외웠단 말을 하고 있으면 옆에 친구가 얼마나 너를 한심하게 바라보겠니. 네가 수동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외우지도 않고선 왜 이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네가 하지 않아서 보통 학원의 문제가 아니더라. 네가 안 해서 그렇더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체로 통째로 다 T인데요. 한번 볼까요? B는 과거형이 was, were고 과거분사는 been. ED로 끝나지 않고 EN으로 끝났네요. 얘는. 그쵸? Bear, bore, bone 이렇게 되네요. Bear는 뜻이 뭐니? 그렇죠. 뭐뭇을 발음도 좀 써볼까요? Bear 하고 뭐뭇을 나타. 이거 0.5 이렇게 찌네. 0.3 써야지. 뭐뭇을 나타 또는 뭐뭇을 간직하다. 간직 부위. 간직하다. 내 마음속에 갖고 있을 게 품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요. 저게. Bear in mind that 이렇게 나갔는데 that 이하를 간직해라 즉 머릿속에 잘 갖고 있으라 이런 말이 되죠. 참다란 뜻도 되고 뜻이 많아요. 명사로는 뭐야? 곰이죠. 곰. 그쵸? 그리즐리 베어 아까 얘기했잖아. 요세미티 공원 얘기하면서 베어가 곰도 되는 거죠.
이게 born이라고는 e가 붙기도 하고 보통 e가 안 붙죠. 보통 이거 많이 쓰이죠. 네. 그러니까 I was born 이래가지고 수동태죠. 수동태가 뭐예요? 네,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좀 쓰자요. 수동이란 말은 반대말이 뭐냐? 그쵸. 능동태예요. 아니 다른 학원에서는 엄마하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던 애가 영어도 많이 하는 애가 여기 와가지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쭉쭉 나가는 거죠. 그만둔 학생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셨냐? 그날 내가 통화하고 니네하고 왔잖아요. 그때 막 급하게 왔다 그랬잖아요. 통화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30분을 넘게 했어. 네. 근데 어머니가 그날 저녁 때 하신 애가 예, 좋은 말씀, 아까 좋은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게 아이한테 아무리 시켜도 애가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면 도와주기 어려워. 어머니도 마음이 아프죠. 수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능동태하고 수동태를 구별할 때 이 수동이란 말과 능동이란 말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좀 무서운 말 같지만 제일 쉬운 게 그래서 얘는 가해자예요. 얘는 뭐야 그럼?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가해자 피해자 하지 말고 느낌이 있잖아요. 가해자가 뭔가를 막 하는 사람 아니야. 네. 그 사람이 그 창문을 깼단 말이에요. 그게 가해자예요. 피해자는 누구야? 창문이네요. 네. 당했어요. 나 유리가 깨졌어요. 제가 당한 거예요. 제가 때려가지고 깨졌어요. 피해자란 말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 얘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얘기고 수동은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이제 I was born 하게 되면 나는 태어남을 당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엄마가 고생하셔가지고 낳았단 말이에요. 엄마는 낳은 거고요. 너는 낳아진 거란 말이에요. 수동이라고요. 나쁜 의미로 보지 말라 그랬어. 가해자 피해자. 쟈니 나무를 좀 이따 할 거예요. 쟈니 나무를 심은 거예요. 네. 그 일을 했다는 거구나. 나무는 심어진 거란 말이에요. 당한 거예요. 땅속으로 뿌리가 파묻혀진 거란 말이에요. 와. 자기가 파묻은 게 아니라 파묻혀진 거란 말이야. 말이 어감이 좀 그렇지만 능동수동에도 좋은 말 많잖아요. 좌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한 거야. 그럼 그 여자는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딸을 되게 사랑했다. 능동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딸은 그런 사랑을 수동적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얘기할 때 born도 엄마가 너를 낳았으니까 엄마는 너를 낳은 거고 딸이나 아들은 엄마한테 낳아진 거죠. 네. 그런 거 얘기할 때 낳다, 간직하다 이렇게 해서 born 이걸 많이 써요. I was born이 돼야 됩니다. 좀 이따 합니다. 얘는 byte라고 그러고 뜻이 뭐야? 물다. 예, 맞아요. 물다. blow는 뜻이 불다. 뭘까요? 불다. 뭐뭇을 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타동사들이에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타동사들이에요. 왜냐하면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에 많이 쓰인다고 해서 타동사.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먼저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타동사가 나옵니다. 밑에 갑니다. break는 뭐뭇을 깨다. bring은 뭐뭇을 가지고 오다. 빌드는 뭐뭇을 짓다. 건물 같은 거 짓는 거죠. 바이는 뭐뭇을 사다. 다 뭐뭇을이란 말이 붙여야겠네요. 캐치는 뭐뭇을 잡다. 뭐뭇을 하다. 드로우는 뭐야? 뭐뭇을 그리다. 뭐뭇을 끌다. 끌다. 또는 뭐뭇을 그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펜을 이렇게 내가 지금 끌고 가잖아. 이렇게. 네. 그럼 그려지잖아요. 원래 끌다예요. 그래서 서랍이 영어로 뭐니? 이게 서랍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끌어당겨야 돼. 그래서 영어로 drawer, er 붙이면은 서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raw가 끌다, 잡아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근데 펜을 끌어당기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drink는 마시다. 예, 과거형도 봐야겠다, 얘들아. bite, beat, beaten, blow, blue, blown. 이거 전에 했어. 네. break, broke, broken. bring, brought, brought. 얘는 규칙 변화 아닌가요? 아니, ed로 끝나요, 규칙 변화요? 그냥 a, b, b 형인 거죠? 네. 이과에서 했어, 다. 그게 안 됐으면 깝깝한 거야.
내가 주말마다 일과 보라 그랬지. 이제 이것도 봐야겠구나. 생각했으면 보세요. 나하고 있는 시간 이외에 네가 뭘 하냐의 문제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 내년 이맘때에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모두 다 같이 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드, 빌트, 빌트, 바이, 보트, 보트, 캐치, 이거 뭐야? 커트. 쓰자. 커트. 아, 커러 콜드 그래요. 무슨 말이요? 아, 커러 콜드. 아이 커트 어 콜드. 감기 걸렸어 이 말이거든. 나는 추위를 잡았다. 아니 그때 콜드는 앞에 한정사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로 감기란 뜻이 되죠. 자, 드로우 드루겠죠. 드루 드루 드론 드론쯤 되고요. 아, 들어. 발음이 비슷하네요. Drank, drink, drank, drunk. Eat, 따라 ate, eaten. 애들 많이 틀리는데. 맞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썼는데. 난다 맞았지. 자꾸 누가 틀린 걸 보고서 자기 깨달아가지고 맞춰나가는 아주 훌륭한 애들도 많죠. 남이 틀린 것 말고 신경 나서는 애들도 많고요. Find, found. 발음 쓰자. Found인데 어쩔 수 없이 파라고 쓰네요. 파라고 발음하진 않는데 found인데 우리나라 발음이 없어요. 글자에 없어요. 글자에. 그렇게 할까요? Found 할까요? 그래요. 기억이 나는구나 너가. 그렇죠. 이게 더 정확한 발음이죠. Found가 더 정확하죠. 파보다는 파가 더 정확한 발음이죠. 예, 앞에 게 되어 있는 애들은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fire 그러잖아요. fire 안 하고 fire 그러잖아요. 왜 글자로도.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발음이 들어가요, 살짝. 느낌을 가지고, 그건 금방 만들어지지 않아. 고등학생을 새로 받지 않은 이유예요. 그건 중학교 때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몇년안 남았어, 실제로.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거 엄청 많은데, 영어에서도 밀리면 어렵다는 거죠. 아유, 수학이나 과학이나 국어 열심히 해야죠. 영어도 안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갑시다. Fly, flew. 아까 했던 drew하고 비슷하네요. flew 씁시다. 그거랑도 비슷해요. 블루. 그러니까 독감이라고 할때 그것도 flew라고 발음하죠. flu.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훌륭합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랬구나. 이야. 전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 보니까 어떤 애는 뭐 설명하다 그걸 너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할때막 선생님 그때 그런 농담하시면서 그 얘기 하셨는데요. 내가 했던 농담까지 같이 기억하더라고 세상에.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 거야. 달라요 달라. 여기 같이 있는데도 누구는 초집중해가지고 내가 했던 농담까지 기억하고 있더라니까 몇년 전에 했던 말인데. 그래서 야 다르긴 다르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애들 있어요. 엄청 집중하죠. Forget, forgot, forgot이에요. forgot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발음만 얘기할 수 없어요. forgot은 조금 그렇게 하네요. forgot. 이거 심지어 시옷으로 써도 되고 티귿으로 써도 돼요. 발음이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말로는. get, got, 가시겠네 이거. 그쵸? 네, forgotten인데 gotten도 되고 got도 된다는 거예요. 북미에서만 같은을 함께했음. 이란 말은 얘가 갓은 얘는 영국 영어예요. 뭐라고 써? British English이고요. 같은은 북미니까 American English가 되는 거죠. 쓰세요.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게안 되면 되게 안 된다는 말은 아마 느낄 거예요. 너 기회가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초집중하고 따라오세요. 보통 니네 나이 때, 5학년, 6학년 때 얘가 공부 쪽인지 아닌지 결정됩니다. 한두 번본게 아니에요. 너네는 평생 살면서 처음 5학년 생활 하고 있지만 난 너네 나이 때 애들 많이 봤거든요. 예, 보통 그때 공부 쪽이냐 아니냐 결정됩니다. 초집중하세요.
기브 얘는 뭐야? 가벤가? 게이브 비웃어? 어 쪽팔려. 장난친다고 가베 그렇다면 아, 가베가 뭐야 저 사람 영어 단어가 있어요. 가베가 옛날에 대한제국 때 커피라는 뜻이었대요. 아 그래? 아. 야 대한제국 때 커피라는 뜻으로 커피라고 발음 안 하고 가베라고 했대요. 야 똑똑하네요. 기분이고요. 홀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가 보네요. 저 학생은 홀드 헬드 헬드 이건 어렵지 않고요. 킵 캡트 캡트 유지하다 뭐 뭐뭐서 갔다 이런 말이죠. 네. 이게 2형식일 때 3형식일 때 뜻이 달라요 얘가. 자 no new new라고 발음 k가 발음이 안 나니까 그쵸? new가 되겠죠. 얘는 뭐야? known. known. known이라고 생각 안 보이네 잘. known. 예, 이건 니네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 lie하고 lay하고 이거는 고등학교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예,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지금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요. 이거는 뜻이 뭐니? lay가? 뭐뭐 쓸 놓다 또는 보통 알 같은 거예요. 새들이 알 뭐뭐 쓸 나타란 뜻이 돼요. 베어라고 똑같네요. 근데 얘는 사람한테는 안 쓰이고요. 알을 낳을 때만 이거 써요. 알을 낳을 때만. 뭐 사자가 새끼를 낳았다도 레이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뭐뭐를 로타 해가지고 봐봐. He lays his pencil on the table. 이거란 말이에요. Lays the pencil on the table. 펜슬이 목적으로 나온 사동사입니다. Lay, laid, lied 아니야. 얘는 레이드인데 네. 저 위에 올라가 보면 얘는 세이드 하면 얘 뭐라 발음해? 세이드 세이드가 아니라? 세이드 세드 세드 그래요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세이드라고 발음 안에 본 적 있어요 네 저번에 있어요 세이 어 있어요 세이드라고 발음해서 되게 놀라 그게 뭐냐? 어, 세이 과거형 야 그건 세드죠 어떻게 세이드냐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레이드입니다 얘는 레드 아니에요? 뭐 단어마다 발음이 다르니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건 레이드라고 하고 레드라고 안 해요. 근데 얘는 세이드라고 안 하고 또 세드라고 해요. 아 이건 좀 심했죠. 너무 안 하고 산 거야 공부를. 중학생이었어 걔는 중3인가 그런데 세이드로 가지고 또 뭐? 아 얘도 그랬어 얘도. 이거 좀 봐봐라. 얘도 이렇게 발음해. 이거 뭐로 발음해야 돼? 얘 세즈야 세즈. 얘를 뭐로 발음해? 세이즈라고 하더라니까? 오, 되게 논란적이 있어요. 옛날에 요새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오래 못해요, 그런 애들은. 너무 안 돼 있는데, 그나마도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오래 못해요. 여기 있다. 있어? 몇 페이지야? 40. 찾았어요, 또. 여기 있네요. 예. 봐요, 저런 거 외우라고 할 때 외운 애들은 툭툭 나오잖아요? 예, 차이가 난다니까요. 초집중하고 원활하게 쓰면서 외워대고 하니까 이기지 못해요. 저런 저게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고3까지 갔는데 저걸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해야겠다 막 하는 애한테 이런 애가 질 수가 있냐고 안 져요. 이런 애들이 보통 좋은 대학교 다 가져가는 거 아니니. 야,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거 생활했는데 그럼 누가 그거 재밌어서 하니? 되게 힘들게 했는데 그런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뭐 공부의 목적은 뭐라고? 좋은 인생 살기 행복한 삶을 살기 행복하게 살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많은 돈을 모으려면 좋은 인생이지 우리만 갑니다 lose라고 예, 이건 발음이 써줘야 됩니다 얘는 lose 이 옆으로 이렇게 찍은 건 뭐냐? 길게 어, 길게 발음해라 lose다 예. You will lose. 너는 뭐뭇을 잃어버리다 또는 뭐뭇을 지다 이런 거죠. 경기를 지다 이런 거죠. You will lose the game. 너 경기 질 거야. 상대방이 얘기하겠죠. 그렇게. 내가 이길 거야. I will win. 난 이길 거야. 넌 질 거야. 뭐 이런 거. 옛날 권태호가 생각나네. 예. 갑시다.
You guys will win. 너희들은 다 이길 겁니다. 아. Make, 마대? Made죠. 마대 아니죠. 얘는 발음이 중요하죠. Read. 얘는 read. Red. Red. 짧게 발음하네. 얘도 Red. Red. 평생 까먹지 마. 그러니까 haven't read. Didn't read. 못 읽어요, 그 고등학생이. 봐, 나중에. 네가 순간 내 얼굴이 떠오른 때가 올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라서 그러든 나쁜 일이라서 그러든 아 이거구나 싶어서 내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Ride, road, 얘 뭐야? Ridden, ridden, 그쵸? Ridden. Ride, road, ridden. 뭐냐 이거? Ride. 응, 뭐뭐를 타다. 명사도 있죠, ride. Give me a ride. 그러면은 명사로 승차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왜 riders, rider라고 하죠, rider.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rider라고 그러잖아요. 자전거도 ride입니다. 자, say 했고요. 아까 see, 얘는 뭐야? So. 그쵸, 여기서 얘가 이게 놀이터 가면 뭐가 있는 거야? 지속으로. 기억하네요. 이게 seesaw가 되면서 놀이공원에 있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보인다! 안 보이네? 보였다. 보인다!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멀리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되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 담이 있는데 제가 보였네? 안 보이네. 보였네? 안 보이네. 이러잖아요. 보인다! 지금은 보였다. 보인다! 보였다. 그래서 seesaw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그네는 스윙이고 미끄럼틀은 뭐냐? 미끄럼틀, 슬라이드겠죠? 슬라이드, 그쵸? 쭉 미끄러지니까. 자, 이건 보다고 됐고요. 미국 놀이터도 한국 놀이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거의 비슷해.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을 따라해서 그런지 거의 비슷해. 우리나라 사람, 너희들이 나중에 미국을 놀러 가거나 할 때 또 부모님 따라 가든가 니네가 나중에 대학생 돼가지고 어학연수를 가든가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낯설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옆에 가면 뭐 맥도날드 있고 뭐 옆에 가면 뭐 KFC 있고 뭐 이래요. 다 스타벅스 있고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아서 별로 이렇게 뭐 TV 프로그램을 봐도 저 배우 내가 아는 배우인데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별 낯설지가 않아요. 하도 미국화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예, 해외여행 놀러 다니고 싶으면 영어 하세요. 셋은 뭐 뜻이 너무 많죠. 뭐 설정해 놓다 뭐 정해 놓다 뭐 이런 뜻이 되죠. 셋. Sell, sold, sold고요. Sold out. 그쵸, 쓸까요? 그래요. Sold, 하이픈하고 out 쓰면 sold out이 뭐야? 매진. 그쵸. out은 강조의 의미가 있어서요. 전부 다! 이런 뜻이에요. 다 팔려진. 이런 뜻이에요. send, 보내다. sent, sent. sing, sang, song. 삼성할 때도 이거 쓰죠, song. 샘성이라고 발음하죠, 미국 사람들은. 스피크, 스포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포큰 이렇게 쓰는 거고. 또 하나가 뭐야? 아니냐 이거? 스포큰 잉글리시? 나 했어요. 이거 뭐야? 그 문어. 구어 영어. 그러니까 구어예요, 구어. 문어. 그다음에 문어였는데. 아, 문어에 먹고 싶다. 영어로 뭐야? 문어는? 문어, 옥토퍼스. 아니, 이 아가씨가 지금. 뭐라고? 그렇죠. Write의 과거분사인 written 이렇게 되는 거죠. Written English. 그러면 쓰여진 말에서 문어 영어. 다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냥 또 쓰는 거예요. 대답하는 애들 있잖아요. 나 왜 까먹었지? 아우, 까먹는 것도 있고 기억. 얘들아. 너네 문어 좋아해? 이러시면서. 그래. 문어 영어입니다. 아. Written. 저 밑에 있어요. 아, 이걸. Spend. 이거는 뭐냐 뜻이? 뭐뭐를 소비하다. 즉, 돈을 쓰고 뭐 이런 거. Let's spend some money. 돈 좀 쓰자. 오늘 돈 좀 생겼는데 돈 좀 쓰자. 지금 뭐, 이 경시대 뭐 해가지고 엄마가 10만원 준대. 오늘 돈 좀 쓰자. 오늘 내가 쏠게 해가지고 이 편의점 가가지고 음료수 사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갑시다.
뭐뭐 소비하다. 스펜드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 나옵니다. 나중에 합니다. 스틸이 되고요. 이거는 훔치다죠. 훔치다. 뺐다. 랍이 뺐다고요. 스틸은 훔치다. 뭐뭐를 훔치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스틸. 스톨. 이건 뭐야? 스톨른. 스톨른이에요. 스톨른. 예. 그런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스틸러가 또 따로 있어요. 스톨른. 어? 스틸러. 스틸러는 봐봐. 이게 스틸러 하는 거하고 스틸러하고 되게 다르겠죠. 얘도 둘 다 뜻이 발음이 스틸러예요. 스틸러는 얘하고 얘고 얘는 훔치는 사람이고. 네. 보통 얘가 thief죠. 네, thief. 도둑이죠. 얘는 얘는 스틸이 뭐냐 뜻이? 강철이자 강철. 강철. 스틸러는 그러니까 철강업 철강업 같은 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무슨 무슨 스틸러스 이런. 아, 광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철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용광로 같은 데에서.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포항제철 무슨 이 프로축구단이 있는데 포항 스틸러스라고 그래요. 포항에 제철 공장 있잖아요. 제철소가 있잖아요. 네. 포항에서 제철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에요. 그게 철을 많이 만들어서, 이 배 만드는 데도 쓰이고, 차 만드는 데도 쓰이고, 철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포항 제철에서 만든 프로 축구팀 이름이 포항 스틸러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틸을 다루는 사람들. 네, 이건 도둑질하다라는 뜻이고, 정말 아무 상관없는 말이고요. 테이크, 툭, 툭이네, 툭. 툭. 얘는 테이큰인데 이거 영화 제목도 있어요. 이거 테이큰이라고. 너무 잔인해서 니네 보면 안 되고요. 이거 뭐야? 납치된 쯤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가져가다. 뭐뭐를 가져가 뭐뭐를 가지다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뭐야 저기 뭐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누가 납치된이라든지 영화 제목이 테이큰이야. 납치된이라든지 누군가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데려가 버렸다면 가져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납치된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되면은 영화 제목이 뭐 너무 잔인해서 보면 안 되고요. 티치라는 거는 이제 가르치다. 터트 발음 씁시다. 가르쳤다. 그쵸. 가르쳤다. 터트. 텔은 좀 쉽죠. 말하다. 텔, 톨드, 톨드. 예. 다시 뭐? 뭐? 아, 선생님이 우리를 티치. 아예 그러시군요. 아예 예, 맞습니다. 아유 말도 예쁘게 잘해. 하여튼 think, thought, thought. 얘들아 여자애들만 이뻐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저 깜빡이도 내가 맨날 이쁘다 그러잖아. 그치 저 선생님은 여자애들만 이뻐하는 것 같아. 아이 열심히 수업 받고 이러면 다 이쁘죠. 그치 아니야? 아니냐? 가자. 얘가 응. 계속 깜빡이화 되는 것 같아요. 맨날. 아 전염되는구나. 자리를 바꿔야겠구나. 아, 너희 둘이 흩어앉아야 돼. 여기 곳곳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다 너희들처럼 만들어야 돼. 아 얼마나 대답 잘하고 이뻐. 선생님은 학생들 중에 누구를 이뻐하냐? 공부를 잘하는 이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뻐합니다. 어느 선생님이나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란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이쁨 받습니다. 네, 보통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말하는 게 좀 험한 말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누가 싫어하니? 잘 못해도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잖아요? 이뻐요. 티가 나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닌 사람 티가 나요. 티가 나. 그 회사에 나갔는데 뭐 똑같은 뭐 이래서 청소하는 회사다. 청소하는 그런 일이다. 뭐 쉽게 얘기해서 그 저기 막 자동차 카센터 사장이야. 직원이 한 네다섯 명 돼. 네. 보면 어떤 사람은 꼭 출근 시간이 8시면은 7시에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있어요. 다 사무실 싹 청소해놓고 환기시켜놓고 오면 온 사람들한테 커피 막 다 바로바로 마실 수 있게 준비해놓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일은 잘 못해. 그래가지고 막 이래저래 알려줘 그러면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되게 열심히 하고 끝에 남아가지고 정리도 막 지가 먼저 다 하고 남아가지고 막 무슨 책 같은 거 보면서 막 정비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서 막 기술 공부한다고 막 그러고 있고 실제로 개강조학에서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네. 개강중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얘기하는 거 저 밑에 카센터 가가지고 차 정비 같은 거 하려면 가라는 거. 그래서 왜 그러신가요? 거기 지금 막내로 들어온 애가 여기 졸업생인데
그 중학교 때 되게 성실했던 착한 애라고 이제 공고하고 그랬는데 그 밑에 마침 거기서 일한다고 가보 거기서 차 수리하거나 이렇게 정비 같은 거 엔진오일 갈고 이러려면 거기 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그럼 갈 수 있죠 뭐 학교 근처기도 하고 좋잖아 거기다 차 맡겨놓고 수업하러 갔다가 나중에 점심에 찾으러 가면 되니까 근데 갔더니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한번 열심히 하죠 근데 몇 년 있다 보니까 그 카센터에 사장이 돼 있더라니까 오? 응. 그 사장님이 나이가 많은데 그 젊은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하니까 카센터를 아예 넘겨주고 그 이 학교 선생님 얘기로는 이 그 사장님 딸하고 결혼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결혼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시킬 수 있나 근데 어쨌든 회사는 그 카센터는 넘겨주는 분위기라 이거 너무 성실히 일하니까 열심히 하면 어디 가서도 이쁨 받습니다 뭐 저 대학교 나와 전문대 나왔다고 무슨 공대 나왔다고 뭐 이래봐야 공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못 이기잖아요. 열심히가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자, 갑시다. teach 얘기하면서 딴소리 좀 했네요. tell, told, told 이렇게 되어 있고요. think, 이것도 발음 써야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나요? 쌍디귿. thought. thought. 아, 어쩔 수가 없네요. thought쯤 되죠, 이거. 길게 발음해서. thought. 밑에 쌍디귿 여기다 디귿을 붙인다고 밑에다가 네. 아 그건 떳트가 되니까 좀 그러니까 그냥 떳트 이렇게 발음하는 걸로 하죠 이게 우리나라 발음이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발음이야 우리가 뭐 따라하면 떳 하면 되는데 떳트인데 이렇게밖에 못 쓰겠네요 throw는 뭐뭐를 던지다죠 이건 through 얘는 뭐야? 드론, 그쵸? 드론이 되겠죠? 드론. 드론이랑 비슷하네요. 드론이라고 비슷하네요. 그건 D-R-A-W-A 있는데, 이건 T-H-R-O네요. A가 아니고. 발음은 비슷해요. 응, 그러네요. 드론. 맞아요.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외워집니다.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이건 뭐, 이 뜻이 뭐냐?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거의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외워야 되는 판인데 understand란 단어의 뜻을 모르는 애면 이것도 뭘 가르쳐야 되는지 단어를 모르는데 이걸 뭐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뭐하러 가르치나 이렇게 되잖아요 꼭 열심히 하세요 이건 뭐야? wake입니다 wake는 뭐야? 깨우다 일어나다 그쵸 wake up wake가 되고 얘는 예, 명사 되지만 동사로 씁니다 뭐뭇을 깨우다죠 wake me up 나 좀 깨워줘 at 5 5시에 뭐 이런 거 있죠 피곤하겠다 이 walk인데 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불당 중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혹시 자기 누나나 언니나 뭐 누가 불당 중 아니 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면 가서 물어보시면 walk니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he has walked 이렇게 그건 이제 현재 완료죠 예 나온 적이 있어요 where 근데 많이 틀렸대요 불당 중 애들이 얘기했어 많이 틀렸어 where 이라고 발음하지 얘는 뭐뭇을 있다 그쵸 상태가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 where 그러네요 뭐뭇을 있다죠 where war war 라고 발음해야죠 war 좀 됩니다 war은 아닌데 war 이렇게 내려놓을까요 war 얘는 뭐야 야 이거는 발음표 표시하기 어렵다 얘도 발음표 쓰자 워큰 이거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이 이게 발음표를 제대로 쓰자면 워런 이거랑 워런 이렇게 돼야 돼요 워런 아 이게 발음이 있냐 우리나라 말에 워런 이거 워런이 워런 그러니까 R 발음 들어가고 M 니은 발음 들어가니까 어려워 워런 워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R 발음이 들어갔어. 야, 안 되겠다. 딴 사람이 보면 창피하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다시, 요거 치우고. 에이씨. 미안해. 아니. 자, 이게 더 정확한, war,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war, real 가운데 쓰고, on 쓴 거야. warn. 이런 발음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이러니까 나랑 발사미네. 그다음 국민정 예를 보시.
민정음 민정음 갑시다. 이건 write, wrote, written, 얘는 written English, written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을을 쓰시네요. written. 그러니까 을을 써네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그런데 옛날에 안 썼죠 을을. 그쵸? 예. 괜찮아 괜찮아.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거를 자세하게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 핸드아웃은 못합니다. 핸드아웃을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문장 만드는 법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돼야 요거를 꼼꼼히 많이 외워야 아마 예 다음 시간에 저 핸드아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